안녕하세요 구독자님의 시청자 여러분, 1인 크리에이터 황PD입니다. 올해 갤럭시 S22 시리즈가 출시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클립 스튜디오에서 컴패니언 기능을 새로 출시했다는 소식을 듣고 갤럭시 S22 울트라 제품을 바로 구입하여 컴패니언 기능을 제 갤럭시 S탭 7 FE 버전의 클립 스튜디오를 연동하여 드로잉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갤럭시 탭 제품에 키보드 없이 클립 스튜디오를 사용하며 단축키를 사용 못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러한 점을 키패드를 사용하여 극복하려 하였지만 숙련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더라고요. 이러한 점을 극복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이 클립 스튜디오 컴패니언 모드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고 큰 기대와 함께 이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매일매일 삼성에서 제공하는 5성급 호텔 서비스로 케어받는 기분도 여러분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클립 스튜디오의 컴패니언 기능을 제 갤럭시 S22 울트라와 갤럭시 S7T FE 버전 모델을 연동하여 무엇이 좋은지 또는 무엇이 부족한지 그림을 그리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클립 스튜디오에서의 컴패니언 모드를 사용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 캔버스로 사용하려는 기기가 갤럭시 스토어에서 설치한 갤럭시 버전용 클립 스튜디오를 설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꼭 지켜주셔야 해요. 반면에 컴패니언 모드로 사용할 기기는 아무 버전이나 상관없지만 저는 편의상 두 기기 모두 같은 갤럭시용 버전을 설치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와 드디어 사용하면 좋겠지만 상황에 따라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두 기기 모두 같은 와이파이 계정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혹시라도 두 기기 중 한 대라도 다른 주소로 접속이 되어 있다면 안 될 수도 있어요. 또한 같은 와이파이 계정을 연결시켜 주셔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으로 바람 한 점 없는 넓은 호수를 생각하시며 클립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리셋시켜 주세요. 만약 이렇게도 연동이 안 되신다면 두 프로그램이 같은 버전인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부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자, 이렇게 설치를 마치셨으면 짠! 드디어 연동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 갤럭시 S22 울트라 컴패니언 모드를 살짝 살펴볼 건데요. 처음부터 보실 기능은 퀵 액서스 부분입니다. 기본 구성은 연필과 지우개 정도인데 이번에 퀵 액서스 설정에서 기호대로 커스터마이징을 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말이죠. 원하시는 구성으로 배치하시면 정말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실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이용될 부분은 컬러 서클일 것 같아요. 화면도 조금 커지고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좀 더 좋은 컬러를 픽하는데 집중도 잘 되고 도움이 됩니다. 또한 펜선의 굵기와 불투명도도 같은 셀렉션에서 조절할 수 있죠. 그 다음으로는 무빙 탭인데 이건 탭 기기와 동일한 기능입니다. 탭에서 똑같은 모션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섹션을 옮겨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떠하실지 저도 궁금하네요. 이번에 보실 기능은 불러오기 기능인데 핸드폰에서 직접 촬영하거나 저장된 이미지를 불러오실 수 있으세요. 설정 창은 창의 위치나 아이콘 클릭 시 진동, 유무 등을 설정하실 수 있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편리한 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기본적인 설명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혹시라도 한 가지 더 아시고 가셔야 할 부분은 본인의 제품이 갤럭시 컴패니언 모드와 S펜이 지원이 되는 제품인지를 꼭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사실 저는 강아지를 매우 좋아해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고 싶었었습니다. 강렬하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강력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강아지와 녹색이 들어간 잎사귀를 표현하여 대자연의 마소시스 나르시즘을 구현해보고 싶었었는데요. 마침 봄이라 핑크빛 벚꽃을 상상하며 배경색으로 써봤고요. 아무튼 제 부족하고 멍멍한 그림을 인내심 있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보시고 더 좋은 작품 남기시리라 믿습니다. 갤럭시 컴패니언 기능은 익숙해질수록 정말 편리하고 혁신적인 삼성과 클립 스튜디오의 방향성을 제시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기 간 연동이 와이파이로만 연동이 되는데 이게 오류가 종종 일어나네요.
블루투스나 핫스팟을 지원해주고 약간 불편한 인터페이스를 좀 더 편리하게 개선해준다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쉽고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4차 개선해주리라 믿으며 음성인식 기술도 구현해주리라 믿습니다. 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클릭 한번 해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모티베이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즐거운 드로잉 되시길 바라며 황PD였습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 S22 울트라에서는 내부 펜슬을 탈착시킨 후에 탭에 있는 펜슬을 사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